조교. 네. 조교.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고. 오. 난구 하나 해결. 아, 완전 좋은데요? 네. 안녕하세요. 저 웰뱅 피닉스 이상대 프로입니다. 저 웰컴 당구 아카데미 교수로 제가 시즌 1 때 찾아뵀었는데 시즌 2 때 다시 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. 제 1 때 조금 부족했던 설명을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오늘 교수 아니지 조교. 조교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안녕하세요. 웰컴 저축은의 웰뱅 피닉스의 김예은 프로입니다. 오늘 조교로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우, 말을 잘해. 구독 설정. 구독 좋아요. 아, 구독 좋아요. 제가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옆에서 쏙쏙 물어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총 4교시까지 있는데 1교시에는 저번 시즌 1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내용으로 제가 조금 다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1교시로 시작하겠습니다. 3교시까지는 제가 하고 4교시는 저 비롤 선수가 저 예술구 강의가 좀 있고 자 5교시에는 깜짝 손님이 있습니다. 자 마지막까지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원뱅크샷하고 투뱅크샷에 대해서 지금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. 조교. 네. 조교. 원뱅크 걸어치기인데 역회전 걸어치기예요. 네.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 기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. 네. 네. 여기 반 포인트 센터니까 여기도 반 포인트 이런 식으로. 아 끝까지 연결. 이렇게 하면은 거의 지금 기울기가 한 칸 정도 될 거예요. 한 칸. 그리고 이 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. 9시 9시 당점으로 먼저 전부 다 맞추는 두께를 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네. 그리고 나서 쳐보는 거예요. 그냥 스트로크는 부드럽게요? 네. 자 9시 정확하게 9시 좀 더 내려서 네, 9시 3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연스럽게 안 밀리는 속도. 네. 자 원포인트로 가죠. 네. 정확하게 원포인트로 가야 원포인트. 이게 9시 당점이 네 칸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네 칸. 네. 여기 공이 맞고 가운데. 난 다음에 맞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 합쳐서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니까 지금 세 칸이잖아. 하나, 네. 둘, 세 칸. 네. 내 기울기도 하나가 있잖아. 기울기만큼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. 네 칸에서 이 기울기만큼 빼고 이걸만큼 빼고 반대편 원 포인트를 정확하게 네. 맞잖아. 반대편 원 포인트도 네. 여기 기울기가 한 칸일 때. 네.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두 칸이 되겠지. 칸. 기울기가. 그럼 두 칸밖에 안 내려가는 거야. 그렇죠. 네 칸에서 두 칸. 자 여기서 이제 쳐보는 거야 이제 또 아까 같이 네. 그 당점에다 놓고. 지금은 다 맞춘다고 생각하고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얼마큼 내려가는지를 확인해 보면. 자, 그렇지. 저기 가지. 투 포인트를 향해서 가잖아요. 다시. 네. 두 칸이 내려가고. 네. 자 여기서 이제. 하나는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. 한 칸을 덜 내리고 싶다. 더 짧게 여기로 만들고 싶다. 더 짧게 만들고 싶다. 네. 이러면 그때는 당점이 8시냐 4시냐로 바뀌는 거고 더 아래로 근데 거기서 또 반 칸도 만들고 싶잖아. 네. 그러니까 자기 회전을 자꾸 그렇게 찾는 거야. 3시냐 3시 반이냐 4시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반 칸씩 거의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근데 네. 지금 만약에 이렇게 코너에 있어. 네.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. 이게 지금 원래 네 칸인데 제 기울기가 두 칸이에요. 그러면 두 칸은 내려가는데 저는 한 칸하고 반 정도가 더 내려가야 돼. 그러면은 9시, 10시, 11시? 그치, 10시 반 정도. 10시 반 정도. 10시 반 정도. 그거니까. 속도로 맞추려고 하면 안 돼. 사람들은 아. 내가 좀 슬로우로 쳐서 속도로 치면 좀 더 내려가지 않냐 네. 이러는데 속도로 맞춘다는 건 너무 어려운 방법이에요. 팔과 스피드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네. 당점으로 살을 찾는 게 훨씬 편안해요. 두께랑 똑같이 만들어놓고 똑같이 이번에는 네. 조금 더 올려서 한 10시 반 정도 놓고 자, 속도는 똑같이 네. 자 이렇게 완벽하잖아. 오.
오. 난도 하나 해결. 아, 완전 좋은데요?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. 하나만 네. 더 해보자고? 네. 좀 더 끌려야 될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? 어, 기울, 이게 칸 수가 줄었어요. 기울이 한 칸 정도밖에 안 되지. 네. 한 칸인데 지금 대략적으로 두 칸이 내려가야 돼. 네.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. 9시면 나는 세 칸이 내려가. 8시. 8시. 그치. 8시로만 내리면 되는 거야. 8시. 기울기가 하나일 때 9시는 세 칸이잖아. 네. 그러니까 거기서 세 칸보다 조금만 덜 내려가면 되니까 9시보다 조금만 밑으로 주면 되는 거야. 그 기준이 꼭 있어야겠네요.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9시로 먼저 쳐보라고 하는 거야. 누구는 세 칸 반이 내려갈 수도 있고 네. 누구는 세 칸이 조금 덜 내려갈 수도 있고 네. 거기 기준을 맞춰놓는 거야. 8시냐 뭐 한 8시 반이냐 이 정도 놓고 자 스트로크 똑같이 자 완벽해. 아 브라보 됐어.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네, 쉽고 밀리지 않게 치셔야 돼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속도가 중요해. 네. 하나의 속도, 자기 속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진짜 정확하게 9시에 치셔야 돼요. 나중에 조금 숙련이 좀 더 되면 속도까지 내가 이제 조금 더 여기 살짝 더 부드럽게 하면 좀 더 내려가겠네? 조금 더 강하게 하면 좀 더 끌리겠네?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 거예요. 이런 기울기와 칸수만 알면 기준점이 잘 잡혀서 그렇죠, 그렇죠. 네, 이 공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그렇지, 것 그렇지, 그렇게 같아요. 어렵지 않은 거죠. 자, 이번에는 이제 투벤치크 샷이에요. 시합 때 많이 쓰는 배열들이니까 네. 자기 회전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네. 좋아요. 완벽해. 이게 지금 같은 스트로크로 자꾸 해야 돼. 네. 쓰리뱅크도.